안세진이 미소볶이 마스터 하신 분들은 미소볶이 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소 뽑아서 감아주고 풀어서, 자, 여기서 여성이 돌아나가면은 카트 치는 거야. 이렇게 이리 와 가지고 땡겨주고 다시 일로 보내서 또 땡겨주고 이렇게 이렇게 카트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보면 미소볶이 카트, 미소볶이를 마스터하신 분들은 이제 카트를 넣어주셔야 돼.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나가서, 여기서 보세요. 돌아나가서 요거 돌아나가는 거 그대로, 요번에는 이거 겨드랑이 끼기. 아까는 어깨를 당겼는데 똑같은 거, 남자나 자꾸 똑같은 행동하면 안 되잖아. 이번에는 겨드랑이 쑥 집어넣어서, 이번에 쑥 집어넣는 거 좋아하시잖아. 이렇게 해서 다시 이번에는 어깨, 어깨 한번, 복합적으로 어깨 한번, 겨드랑이 한번, 어깨 한번, 겨드랑이 한번 해서 돌려서 마무리. 자, 이번에는 양손고기 카트. 양손고기 마스터 하신 분들은, 양손고기 마스터 하신 분들은 요거 이제 카트, 자, 여기까지 이제 하시죠. 여기서 카트 치는 거, 돌아나가는 거 그대로 카트 막아주고, 뒤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카트. 자, 이제 왼손을 보세요. 이렇게 막아주는 게 좋아. 이렇게 여기를 안 잡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정면에서 다시 보면 남자 왼손 이렇게 손을 안 잡고 여자 이렇게 텐션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내려서 돌아서. 역시 여기서도 돌아가는 거 카트.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 어깨가 뭐 카트. 자, 들어서 감았죠? 자, 여기서 나가면 이렇게 카트 치는 거, 이렇게 바로 감았을 때. 자, 마무리는 허리손이잖아. 허리손도 여기서 카트. 이렇게. 허리손도 카트. 이렇게. 카트 쳐서 잡았어. 자, 이번에는 어깨죠. 무조건 이걸 외우셔야 돼. 이런 거 아셔야 돼. 어깨. 자, 어깨.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카트 치는 거, 이렇게. 그건 투까시처럼 뚝뚝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나가는 힘에 의해서. 우리 뭐 둘이 연습한 거 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서 어깨는 여기서 어깨, 이렇게 어깨, 아니면 여기서 바로 터널 들어갔을 때도, 터널 들어갔을 때도 여기서도 이렇게 카트 걸어서 카트 이렇게 한 손으로 툭. 그냥 걸면 돼요. 걸는 게 되게 재밌다고. 우리 안 걸어봐서 그래. 형님들이, 형님 아우니가 아우니 밤에만 걸어보지 낮에 한번 걸어보세요. 낮에 걸어보기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감어 이렇게. 네, 그래서 가슴에 손에서 이렇게 툭툭 가슴에서 나가는 거 카트. 다시 보면 여기서 나가는 거 훅 땡겨줍니다. 낚싯대로 땡겨주죠. 릴낚시. 원래는 이렇게 돌리는 건데 네, 돌아나가기 전에 여기서 훅 이렇게 땡기는 맛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저처럼 외우셔야 돼요. 십자가. 원은 다 아시니까. 여기서 이걸 잡고 카트 걸어서 카트 사이드. 여기서 더 돌아오고 여기서 카트 죠. 이렇게 치는 거야. 옆에서 다시 십자가 투. 자, 십자가 투는 안세진이. 자, 이걸 두 번 돌리는 거죠. 마주보고. 그래서 마주보고 다시 나가는 거 카트. 이렇게 십자가 투. 그 다음에 십자가 쓰리. 이 정도는 좀 목이 형이 아니면 지르박 칠 때 좀 먹어줘야 돼요. 십자가 쓰리가 원턴 했잖아요. 원턴. 그래서 틀어서 마주봤죠. 툭! 카트 쳐가지고 여기서 치네요. 이렇게. 그래서 끌쓰기 한번 주고, 끌쓰기. 좁은 데서 치는 거야. 좁은 데서 괜히 밑에 끼쳐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카트 요만큼 먹고 이렇게. 네. 나머지 연구하시면 돼요. 그 십자가 4, 십자가 4.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분 이렇게 카트 치면 툭 카트 쳐가지고 네, 여기서 카트 쳐서 다시 카트 치고 카트 쳐서 카트 쳐서 이렇게 그래서 돌려서 카트 치고 자 이거 어깨 손 튕기기 자 이렇게 해서 안세진이 손기술 여기까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손 튕기기까지 그래서 꼬리치기 일명 그래서 여자 아, 나가면은 여기서 이 손으로 카트 친다 이 손으로 이렇게 카트 카트 사이드 자 손 튕기기 투 손 튕기기 투 여자 지나가면 쓰고 들어가서 똑같아요 하는 부분 다 똑같아요 손만 튕기지 똑같이 옆에 와서 이번에는 여기서 놓고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카트 옆에 옆에서 사이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형님들이 해줘야 된다 미소포기 양수포기 드럽게 감어 서팅기기 십자가 원투스리퍼 이소룡 빠졌네 이소룡 저도 빠트려요 이소룡은 이렇게 쌍겨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카트 여기서 이소룡은 여기서 나가는 걸 이렇게 카트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딱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카트 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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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카트 툭툭툭툭 돌려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기술 배우시면 카트를 재미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어땠어 느낌이? 느낌이요? 미스터포키에서 이렇게 진짜 재미난 카트가 또 나오는지 몰랐어요 선생님 와 너무 아주 신비로워요 요거 미스터포키에서 연결하셔가지고 진짜 나만의 그 스텝을 연구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사람들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